아라리 붉은 열정이 익어가는 현장, 딸기의 청춘을 건 내 농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농업 이야기, 그 달콤한 하루를 6mm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딸기의 본 고장, 진주 소금면에서 만난 4명의 청년들. 20, 30대 청년이라는 것 외에도 이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딸기. 진주 수국면에서 대를 이어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농업의 길을 찾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 그런데 어떻게 네 명이 만나게 됐나요? 농업이라는 게 혼자서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닐이 씌워주고 그다음에 뭐 상토도 같이 깔아주고 이게 서로 힘든 부분을 같이 품맛이라고 하죠. 그걸 도와주다가 좀 더 나은 품질의 딸기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단가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매료된 청년들을 법인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지만 농업에 있어서는 그것도 편견. 서로 도와야 힘이 되는 농업 환경에서 농사법부터 판로까지 공통의 고민을 나누고 나누다 이렇게 법인까지 만들게 됐다는데요. 한창 딸기 출하로 바쁜 요즘은 이렇게 수학에 서로 힘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품종인가요? 금실이라는 품종입니다. 저희는 거의 뭐 95% 이상 익은 것만 수확하기 때문에 당도가 매우 높고 맛있습니다. 수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일조량도 많고 일교차가 매우 크고 이제 지리산 밑에 있어서 좀 물도 깨끗해가지고 이제 품질 좋은 딸기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라리 예쁘게도 연근 딸기. 4명의 청년이 서로 농사 노하우를 공유해가며 정성으로 일궈낸 수확물인 만큼 좋은 대접 받았으면 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다 보면 노력만큼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아 속상한 적도 많았다는데요. 그래서 내 청년이 머리를 맞댄 결과 최근에는 판매장까지 열었다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저희 딸기는 항상 신선한데 왜 마트 가서 사 먹으면은 왜 이렇게 당도도 떨어지고 왜 이렇게 딸기가 물렁하냐? 이게 딸기라는 게 이게 보관성이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유통 과정상에 딸기가 한 이틀, 3일만 지나도 묽어지고 곰팡이가 서리고 합니다. 저희는 좀 신선한 딸기를 당일 수확, 당일 판매라는 원칙을 세우고 딸기를 수확하여 아침 일찍 작업을 해서 신선하고 당일 수확한 딸기를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매장을 냈습니다. 예. 나가야 됩니다. 번갈아 모여야지. 각자의 시설하우스에서 따로 또 함께 서로 힘을 모아 농사지은 이 딸기는 여러 관례를 통해 소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어쩐지 푸르딩딩 덜 익은 딸기만 골라 수확하는 병선 씨. 이거 좀 더 익혀야 당일 판매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이제 수출 나가는 물량 소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내수용과 수출용 딸기가 다르다는 뜻? 보통 수출은 이제로 이렇게 살짝 덜 익은 상태로 나가거든요. 한 50%, 60%? 60% 정도 익은 과를 지금 현재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는 과중에 이제 도중에 이제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미리 미숙된 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20, 30대, 나이는 어리지만 딸기로 쌓은 경력만큼은 어리지 않으니 이 청년들 딸기로 수출 탑까지 수상했다는 사실. 도움이 되시나요? 저는 엄청 많이 도움이 됐죠. 제가 귀농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저 친구도 없었으면 아마 농사 못 지었을 겁니다. 진짜 매일 와가지고 저희 작물도 봐주고 하니까 그런 게 엄청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적적할 수도 있는 농촌 생활. 이렇게 동료이자 친구가 있어준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아침에 한 10분 일해줘 팔만 하루 이어서 10시간씩 온몸을 다 도와줄게. 10시간씩이요? 아. 형님 이거 80만원이에요 그럼. 이 10분에 팔만원. 오늘 매출은 제 이름으로 다는 걸로. 좋았어.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가자. 오늘 소고기다. 우와! 오늘 내 이름으로 내 거라서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는 수출 물량인데요. 이거는 집화장이 따로 있거든요. 집화장에서 모여서 그 한 분이 차에 다 실어가지고 그 업체 쪽으로 넘겨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파레트로 만들어서 이제 외국으로 보통 캐나다, 뭐 싱가포르, 뭐 홍콩, 뭐 이런 쪽으로 동남아시아랑 캐나다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판매 루트가 많이 없었는데 저 친구들 만나면서 직판장도 열 수 있었고 수출이라는 것도 알게 돼가지고 수출도 내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외 선양 책임질 딸기들을 보내고 이번에는 진주 사람들 입맛 잡으러 갑니다. 다른 딸기들은 수출로 가겠고 또 다른 딸기들은 개인 팔로 이제 뭐 백화점 경매장으로 올라가겠지만 저희 매료된 청년들인 매장에다가 직판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좋은 품질로 제공을 하고 싶었고 이제 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좀 많이 줄이고자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 청년이 의기투합해 문을 연 판매장. 도심에 등장한 비닐하우스라니 아이디어 괜찮죠? 당일 수확, 당일 판매, 매일매일 당도 점검에 산지 직송까지 더하니 판매장이 그야말로 딸기 향기로 가득합니다. 서량은 신맛과 단맛이 조화로운 새콤달콤한 딸기이고요. 금실은 신맛이 거의 없고 당도가 높은 딸기입니다. 대부분의 딸기가 서량인데 비해서 이제 금실은 이제 막 나와서 이제 떠오르는 차세대 딸기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딸기 품종에 대해서도 듣고 무엇보다 생산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니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네요. 여기는 청년 창업 후계농 청년 농부들로 이루어진 수곡 딸기 직 판매장입니다. 여기는 서량 딸기, 금실 딸기를 판매하고 있고 당일 수확,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치는 과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시식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새로운 판로. 찾아준 손님들에게 딸기 선양도 해드리고 시식 행사도 열고 딸기 모종 선물까지. 이제 첫 걸음을 뗀 내 청년의 도전이 앞으로 더 많이, 더 멀리 소문나길 바라며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매출을 많이 내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 농부들이 2세로 이루어진 농부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산물들을 많이 알리고 좀 더 이제 저희 지역을 좀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 브랜드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서 좀 더 다양한 딸기로 만든 가공품들이나 그 다음에 체험 농장인 것들을 좀 더 크게 펼치고 싶은 포부입니다. 추운 겨울, 큰 일교차 속에 더 맛있게 연근의 딸기처럼 단짠단짠 일기투합하며 내일을 만들어가는 내 청년이 있습니다. 딸기로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 많은 내 청년을 향해 여러분도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